저는 PC방 업주입니다. 오랜만에 술 신나게 먹고 잠도 한숨 못 자고 다시 가게로 출근한 어느 날 카운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초딩들 6명 등장. 금연석에서 떠들더라고요. 그냥 지켜봤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주변 돌아보니 다른 금연석 손님들 싫어하는 표정하길래 한번 예의상 주의를 줬어요. 그렇게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초딩들이 욕을 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욕에 대해 주의를 줬더니 순간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해지길래 이제 조용해지겠지 하고 전 카운터에 앉아서 졸 준비를 하는데 또 떠들더라고요. 진짜 개피곤한 상태에다가 술도 덜 깬 상태, 멘붕의 조합 상태라서 평상시 같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오늘따라 슬슬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쌕땡, 보땡, 일단 저질 욕을 시전하는 거예요. 멘붕이었다가 폭발했죠. 정말 크게 호통치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면서 6명을 쫓아냈어요. 남은 시간들은 다 환불해줬어요. 아무튼 이렇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카운터에서 5분 정도 졸았는데 아까 강퇴했던 초딩 중 한 명과 그 초딩 엄마가 열받은 표정으로 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초딩 엄마가 저보고 사장이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떠들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한참 성장하고 예민해진 애들 왜 욕을 하고 쫓아내고 그래요. 한번 폭발한 저였기에 해탈의 경지를 뛰어넘어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떠들 수도 있죠. 떠드니까 애들이고요. 근데 차마 성인들도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는데 그걸 훈계 못하는 성인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딩 엄마 당황해하는데 애들이 차마 성인들도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하길래 훈계하는 차원에서 조금 호통쳐서 보냈어요. 초딩 엄마 더 당황해하면서 애들이 대체 무슨 욕을 했길래 집에 와서 PC방 아저씨가 욕하고 쫓아냈다는 말을 애가 하냐고 묻는데 난 좀 말하기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애 입에서 쌕땡, 보땡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PC방을 하고 있는 업주 입장이 아니라 동네 이웃으로서 애가 나쁜 말을 하길래 훈계했다고 했어요. 초딩 엄마 당황해하면서 애 끌고 가게 나갔습니다. 반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얘가 카톡? 이런 거에 집착을 좀 하는 애예요. 전화나 연락 같은 거 못 받으면 학교 와서 성질 엄청 부리고. 근데 이런 거야 뭐 대충 견딜 수 있죠. 정말 못 견디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 카톡으로 스터디 모임을 정하고 나서 밤 12시가 넘자 이런 카톡이 왔어요. 야야야 오늘 뭐 공부해? 야야야 야 자냐? 또 연락 안 받냐? 존나 게으르네. 저는 아침에야 9번의 부재중 전화와 70개가 넘는 톡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처음에 저런 연락을 받았을 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런 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저는 졸업할 때까지 저걸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도저히 저렇게는 못 놔두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똑같이 당해본 제 다른 친구도 한 명 합세해서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저희 3명은 그 집착 친구에게 톡을 했어요. 내일 만나서 학교 가자고. 그러곤 12시 1분이 되어서 전화와 카톡을 엄청 했습니다. 그 집착 친구가 겨우 받더라고요. 아씨 왜 밤에 전화하고 지랄이야. 응? 내일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너가 매일 이렇게 하라며. 넌 개소리야. 아니 너도 맨날 이렇게 나한테 전화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아 뭐라는 거야 빨리 끊어. 이러고 전화가 끊기자마자 제 다른 친구가 전화해서 또 테러가 한바탕 났죠. 그러고는 알림을 꺼버렸던 집착하던 아이는 그만 학교를 지각해서 엄청 깨지고 혼났다고. 신학기라고 아이 키우는데 보태라고 상품권이 20장 정도 생겼어요. 그 중에 5장만 쓰고 15만원 정도를 다시 팔아 현금에 보태기로 했어요. 예전에 게임하던 걸 생각해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게 되었는데 5만원이 거래 요청이 들어왔고 5만원어치의 문화상품권 스크래치를 긁으면 나오는 핀번호를 5개 다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래자가 본인은 5천원 구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5만원이었다고 환불해달라 하더라고요. 핀번호 보냈으니까 안 된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핀번호를 안 썼다면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환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 다른 요청자가 나타났고 3장을 파는데 3장 다 사용된 핀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문화상품권 사이트에 가서 5장 다 핀번호 조회를 해보니 이틀 전 판매 취소한 5개의 핀번호가 다 그날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때 적어둔 것 중에 안심 연락처와 실명 이게 다였어요. 구매자 이름에 아이디가 적혀 있었는데 구글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검색, 카톡 아이디 검색 다 해보니 무려 3년 전에 게임 소개서를 카페에 써놨더라고요. 소개서에 연락처, 사는 곳 참 대단하게 써놨어요. 나는 몇 살이다, 길드의 모모다, 내 연락처는 뭐다, 어느 어느 동에 산다. 전화 걸어서 나중에 엄마 바꾸라고 해서 바꾸니까 그 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 하시며 죄송하다고 1시간 내로 입금해주겠답니다. 30분 지나서 입금됐네요. 너도 니네 엄마 욕먹이는 거 싫지? 옆에 다른 분들도 얼마나 니들이 싸가지 없이 보이겠어. 호돌이 썰튼.
지옥차를 언니랑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언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때 노약자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자리 하나 있다고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아파 보이는 언니를 앉혔어요. 언니 앉게 하고 저는 앞에 서서 두 정거장 정도 갔는데 체격 좋으신 아줌마 한 분이 타셨어요. 그분이 우릴 부르더라고요. 언니는 반 죽어 있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힘겹게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까 다짜고짜 비키라고 하더라고요. 비켜! 두 글자. 일단은 옆에 있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좀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아프니?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여기라고 앉아있어? 어른이 서가는데 젊은 애들이 앉아가면 되겠어? 나도 늙어서 무릎 아파해. 너네 이러면 싸가지 없단 말 들어. 이런 게 부모용 먹이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언니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도로 앉게 하고 딱 그 아줌마 말투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머, 무릎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으세요? 자식분 교육 잘해서 팔다리가 부러져도 자리 양보하세요? 잘 키우셔서 좋으시겠어요. 그 문제로 부모용 먹이진 않겠네. 어머, 얘 팔다리가 부러졌으면 내가 비키라고 했겠어? 멀쩡하잖아. 너도 니네 엄마 욕먹이는 거 싫지? 옆에 다른 분들도 얼마나 니들이 싸가지 없이 보이겠어. 넌 입이 없니? 말 못해? 안 들려? 그럼 내가 미안하고. 옆에 할머니 두 분이 뭘 싸가지가 없냐고, 얘 딱 봐도 아파 보이는데 아줌마 그만하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부여잡지 못하고, 아줌마 노약자석 뜻 모르세요? 약자의 뜻 모르시냐고요. 아는데 우기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줌마 부모님 참 좋으시겠어요. 배려심 넘쳐서 욕먹을 일 절대 없는 딸내미 두셔서. 그리고 설사 여기가 노인숙이어도 아줌마 노인이에요? 아줌마 노인도 아니고 약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당해요? 뭔 자격으로 여기 앉으려고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여태까지 고사한 척을 했던 건지, 어린 년이 싸가지 없게 너한테 말 버릇 봐? 야, 너 니네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쳤니? 저런 것들은 처맞아 할 정신을 차리지. 그런 와중에 처음에 앉으라고 하신 할머니께서 일어나시면서 어른이 돼서는 어린애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할머니 다시 앉게 하고 그냥 언니가 일어났어요. 앉아서도 욕을 그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한 소리 더 하려고 쳐다봤는데 노신사 한 분이 그 아줌마 앞에 서셨어요. 엄청 할아버지 같지는 않으셨는데 백발에 키도 크시고 정장에 모자까지 세트로 입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한테 비켜! 그 아줌마 벙 쪄서 쳐다보는데 어린 것이 어른이 앞에 서 있는데 왜 앉아있냐? 너 팔다리 부러졌냐? 뭘 멀뚱멀뚱 쳐다봐. 너 입이 없어? 안 들려? 말 못해? 계속 보니까 잘 듣고 잘 말하던데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안 처맞고 자라서 요즘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네. 아, 비키라고. 아줌마 한마디도 못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안 앉으시고 언니 손을 막 잡아 끄셨어요. 빨리 앉으라고. 그러다 큰일 나겠다고. 할아버지가 그때 강동원 정우성처럼 보였죠. 언니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니 뭔가 감정이 복잡한지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또 뭔 말을 하려는지 아니! 하는데 할아버지가 말 끊고 얘네가 너한테 양보해준 자리 네가 나한테 양보했는데 내가 앉든 누가 앉든 참견 말하고 딱 말하셨어요. 그 아줌마가 씩씩대고 얼굴은 아주 홍당무가 됐는데 너무 통쾌했어요.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고 힘드실 텐데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노약자석이 노인석이 아닌 게 맞다고,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앉아만 다니면 더 아프다고, 걸어다니고 서있고 운동해야 오래 사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릴 때 간식으로 갖고 다니는 맛있는 양갱 꺼내드리고 연거푸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내렸어요. 제가 중학생 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는데 약간 내성적인 끼가 있었어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책에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반에서 잘 나가 보이는 애가 옆에 친구를 끼고 제게 너 게임 뭐 좋아하냐? 라며 말을 걸어왔어요. 그때 저는 게임을 안 하는 상태여서 그냥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걔가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처음엔 사소하게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학교 담을 넘어가면서까지 햄버거 심부름을 시키고 어느 날은 로우키 커벅지에 꽂고 명치에 주먹 날리고 뭐가 더 아프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때 제 안에 있던 불이 갑자기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졸라서 학교에 10분 거리에 있는 복싱 체육관을 등록하고 코치랑 매일 3시간씩 방과 후 운동을 했어요. 처음엔 그저 복수심으로만 다니려다가 재미가 붙어서 방학 때도 전지훈련을 가서 매일 4kg씩 뛰고 윗몸 일으키기 150개, 푸시업 60개씩 시켜서 점점 몸에 근육도 붙고 자신감도 붙고 반년 후에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고 상도 따고 해서 자신감이 많이 오르고 키도 4cm는 컸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먹은 날 그 친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비를 걸어왔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갑자기 안 하던 부모님 욕을 하길래 저는 그대로 이성을 잃고 그대로 광대 쪽에 주먹을 꽂고 쓰러진 채 당황한 애한테 다가가서 훈련할 때 샌드백 때리듯 했어요. 그땐 복싱을 배운 사람이 맨손으로 때리면 거의 병기였던 걸 몰랐었죠. 나중에 부모님들이 소환되었고
부모님들 간에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멱살 잡는 일진의 아버지의 손을 떼어냈는데 일진 아버지가 넘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물어내셨고 저한테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주셨어요. 그때 괴롭힘 당한 기억이 스쳐가며 쌓여있던 앙금이 풀렸는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